안녕하세요. 소담맘 야생아입니다. 와, 드디어 초코 코스모스가 이렇게 폈습니다. 역시 코스모스는 가을이죠. 자기 계절에 맞게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꽃이 계속 이렇게 엄청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꽃대가 계속 이렇게 물리고 있네요. 여기도 물렸고, 여기도 물렸고, 여기 보세요. 엄청 많이 물렸고, 여기도 또꽃한 송이 피었어요. 매력 있습니다. 근데 초코 코스모스 앞에 해국이 치었어요. 이것도 해국인데 여기에 또 솔잎 금객도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또 씨앗도 맺어지고 계속 이렇게 피고 여기에 층꽃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 앞에 있는 층꽃은 이상하게 뭐가 문제인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꽃이 이제 하나씩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층까지 올라갔네요. 8층까지. 아, 꽃 진짜 예쁘죠? 이렇게 붙들래야 제가 여기에다 묶어놨어요. 붙들어놨어요. 꽃이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답니다. 여기. 근데 저 뒤에 쟤는 키가 좀 모자라서 얘는 따로 묶어야 되겠어요. 얘는 조금 진한 진한 붙들려야. 여전히 누워서 잘 피고 있네요. 꽃범의 꼬리. 별별 찔레도 여전히 피고 있고. 나팔꽃도 여전히 피고 있고, 미니 백일홍, 앉은뱅이 백일홍. 아이고, 여기는 막 지저분해요. 아주 그냥. 여긴 좀 지저분하죠? 꽃도 이제 씨앗 맺느냐고. 그래도 예뻐요. 꽃순이가 워낙 커서, 백일홍이. 아이고, 예쁘다, 진짜. 여기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씨앗을 받을 시간이 없네요. 씨앗이 이제 맺힐 텐데, 발렌타인 자스민도 여전히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피워라. 이제 잘라야 되니까. 요거 보세요. 클레마티스.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피겠죠? 뿌리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다시 묻어주고 했더니 이렇게 죽은 잎 나무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죽은 애는 그냥 죽어 있고 이렇게 새로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필 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란타나 지금 다들 한참 이쁘게 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란타나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어후. 갖고, 아이고, 예쁘다. 핑크색으로 갖고 핀거 보세요. 엄청 예쁘게 피고 있죠? 많이 피니까 정말 이쁘네요. 야, 이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너희들 너무 이쁘다. 어머나, 여기, 진한색. 진한색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또 하나 있네. 진한색 두 그루예요. 얘가 이제 또 이렇게 잎이, 여기서 뭔 일인지 또 잎이 노래지고 있어요. 이거 꽃씨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꽃이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예쁘다. 정말 예쁘죠? 이 봉숭아는 이제 다된것 같아요. 씨앗 떨어지라고?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이게 지금, 퍼프몬 국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꽃이 안 피고요. 요 아스타도 이제 꽃대 올라오네요. 얘 운난국화 제가 바싹 잘라줬거든요. 잘라줬더니 새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스타인 것 같은데 아직 그렇고. 얘 뭔지. 오, 꽃대 올라온다. 얘가 풀이 아닌 게 맞네요. 얘도 꽃나무는 꽃나무인가 봐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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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왔다고.
아스타 이제 머지 하나 좀 피겠죠? 이거 보라색으로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마 얘는 여전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그럼 얘도 꽃대가 올라오겠죠? 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나 예뻐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핑크색 겹으로 피는 무궁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 제일 먼저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건데, 참 국화꽃 한번 피기 참 쉽지 않죠? 어우, 여기 벌레 생겼다. 얘 벌레 생겨가지고 잎을 다 뜯어먹었어요, 벌레가. 이거 다이층 뿌려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예뻐. 새긴 유홍초 한참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우 예뻐. 예뻐. 세상에, 어렵게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다 먹었어요, 벌레가. 달팽이가 아마 먹은 듯해요. 22개 심었는데 10개? 10개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늦게 올라온 이게 늦게 피는, 이거 늦게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봉숭아. 그래서 호시 피어 있었잖아요. 호수는 제가 뽑아버렸어요. 여기 또 씨앗이 내년에 또 다시 꽃이 피면 어떤 게 겹인지 호신지 모를 것 같아서 호수는 다 하나 있던 거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 겹만 있는데 진짜 예쁘죠? 지금 진 아이들은 보기 흉한데 얘네들 늦게 이렇게 피워주니까 또 아유 예뻐. 정말 예쁘죠? 변함없이 예쁜 배풍들, 아주 긴 나무를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줬습니다. 여기 이 이름이 뭐였지? 레온플레이인가봐요. 플룩스 여기 꽃이 또 그냥 놔뒀더니 또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요. 이거는 이렇게 요 클레오파트라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는 뭔데? 미스 페페는 여기 새 아가가 나오고 가나봐요. 여기 새 아가가 나오고 이거 엄마 줄기는 가고 있습니다. 요게 나타샤 같은데, 요거 나타샤. 요거 묶어줘야 되겠다. 요거 나타샤예요. 드디어 추명국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얘도 호시였었네요. 아, 저 꽃봉오리 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오지. 요거 추명국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요거 다 펴주면 엄청 예쁘겠어요. 아, 우리 하늘바라기는 이제, 아이고, 아, 씨앗을 받아달라 그래갖고 그냥 놔두는데 이 씨앗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지금 예쁘지는 않아요. 싹 잘라주고 새로 올라오는 에키네시아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요거. 근데 포천 작은 정원님 보니까 이게 에키네시아인데 또 다른 이름을 하시던데 헷갈려요 정말. 얘가 그거 같기도 하고, 에키네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뻐. 정말 색감 예쁘죠? 꽃송이 계속 올라와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일일초도 여전히 예쁘고, 다알리아도 여전히 예쁘고, 예뻐. 아,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 출근해야 되겠네요. 우리 고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